내가 느긋 소장이라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틀면 나오는 수돗물,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수돗가로 왔습니다. 수돗가. 의자가. 평소에 누워 계시는 건네. 비싼 건가 봐요. 중부 팀장 오라 그래. 수돗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준다면, 수돗가는 수돗물을 총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요? 다죠. 정수가도 있고 하수가도 네. 있는데 네. 그럼 거긴 노나요? 아니죠. 수돗가는 이제 큰 집. 그럼 뭐 나머지는 이제 네. 저자다. 아이 그런 건 아니죠. 베스트...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아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본 사람 앞에 놓고.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실제로 이런 민원 많죠? 네,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도 누수 관련돼가지고 오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욕도 하고. 네, 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함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은 누수 관련돼서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냥 그걸 다 내야 되나요? 주로 누수와 계량기 문제 때문에 오십니다. 누수와 계량기 문제가 확실할 경우 입증이 되면은 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네. 사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네. 그래서 저도 막 인터넷에 광고하는 필터 같은 거 집에 다 꽂아놓고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막 노후 배관에서 나오는 찌꺼기 때문에 막 안 좋다 이런 광고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매년 노후 배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시에서 제가 사용하는 물은 어디서 오나요? 양산시는 낙동강물과 네. 밀양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먼데서 이렇게 다? 네네네, 다 끌어오고 있어요. 관을? 네네네. 결혼하셨어요? 미혼입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습니다. 직원이에요? 아닙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아까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물관리 최우수 기간 선정된 팻말도 있고 옛날 신문에서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 최우수 받으신 적도 있던데 네네. 뭐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잘해서 받았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네. 상황실 이런 것도 있던데 거기는 네. 뭐 하는 데죠? 물이 실시간으로 잘 공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곳입니다. 가보실까요? 수위라든지 이런 거, 수압 이런 거 체크하고 있어요. 이걸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출동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수돗가 수도관리팀장 조희재입니다. 네, 팀장님. 모니터도 막 큰 거 여러 개 있고 막 CCTV도 막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수도관리팀은 정확하게 뭐 하는 데죠? 수도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곳으로 누수나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어시설이라고도 적혀있던데 여기서 그럼 버튼 눌리면 막 물 공급 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진짜 물을 완전 차단시키고 네. 가정까지 흡수되는 수많은 배관들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돗가에 와서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돗가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고